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우, 시카고는 이제 많이 추워요. 어제는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머타임도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머타임이 뭔지 아세요? 미국은요, 여름 동안에는 서머타임이라 그래서 아침을 1시간 당겨요. 그래서 아침 6시가요? 아침 5시로 되는 거예요. 그럼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대신에 좋은 점은요, 밤 9시가 돼도 환해요. 왜냐면은 보통 밤 8시였는데 그게 9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낮 동안은 일 열심히 하라고요. 아침 시간을 조금 당겼는데 이젠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머타임을 끝냈어요. 이제는요,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옛날 시간 7시에 일어나면 돼요. 아침에 1시간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늦잠 잘 수 있어서 좋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벌써 밖이 깜깜해요. 저녁 6시가 됐는데요. 벌써 깜깜해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날씨가 어때요? 아직도 따뜻한가요? 한국은 좀 춥다고 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Treble clef도 배웠고요. Bass clef도 배웠고, 오, 거기서 C에서 노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읽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음악 이론도 했어요. 박자표. 영어로는 타임 시그니처라 그러죠. 그래서 4분의 3 박자, 4분의 4 박자, 4분의 2 박자 그것도 했고요. 그 다음 5선에서 악보 보는 것도 했어요. 그쵸? 그럼요, 오늘은 그 5선을 가지고 악보를 볼 거예요. Treble clef and bass clef.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뭐예요? Treble clef, 높은 음자리표. 그럼 이 높은 음자리표가 나오면 어느 손으로 쳐요? Right hand.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right hand으로 보이실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left hand인데, 네, right hand. 오른손으로 쳐야 되고요. 그 다음, treble clef의 다른 이름은 뭐였죠? G clef. G clef라고 하죠. 왜? 오, 그 두 번째 라인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 라인이 G 라인이니까, 그리고 treble clef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럼 그 두 가지 기억하세요. treble clef and G clef. 그럼 이제 악보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호, 알아보시겠어요? treble clef 5 라인 아래에 있는 덧줄, 작은 덧줄이 있는 그 라인은 뭐죠? C, middle C.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 건반에서 middle C는 어디죠? middle C here.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middle C. 왜요? 여기서부터 treble clef 시작하고요. 여기서부터 bass clef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악보를 딱 보면요. treble C. 얘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Step or skip. Step up. 그래서 D, E, F, G. 아하,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이 G 라인이죠. 그래서 C하고 G는 꼭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그 G에서 몇 번을 치죠? 다음은 또 G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요. Step or skip. Step down. 내려갑니다. F, down, down. 그리고 C로 왔어요. 2, 3, 4. 오, 쉬워요. 그렇게 보니까. 그죠? C에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게 올라간 다음에 스텝인지 스킵인지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빨리 가볼까요? Put your hands on the middle C. 손을 C에다가 올려놓고요. Ready? 준비되셨죠? 1, 2, 3, go! C.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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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count, G,
for.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더 쉬워요. 어떻게 되죠? 오, C가 너무 많네요. 빨리 카운트 해보세요. C가 몇 개죠? 아,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자, 같이 카운트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오, 10개나 돼요. 자, 그럼 C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은 무슨 노트 있는지 한번 볼래요? 오, 전부 다 first line 아니면 C,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그럼 쉬워 보이니까 피아노에서 바로 한번 쳐볼까요? Start with middle C. 자, 그리고 앞으로 딱 보면 O, step up. 그리고 다시 또 C로 왔다.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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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 그 다음 O, line to line.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C, 그 다음 다시 또 C로 와요. 그 다음 또 line으로 가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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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게요? 더 쉽죠? 아까 첫 번째 거보다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C와 그 다음에 라인 투 라인, 제일 첫 번째 있는 라인은 스킵이니까 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 그것도 다 기억 못하겠으면 꼭 하나는 기억하시면 돼요. C. C를 기억하면요, 스텝인지 스킵인지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봐도 C에서, 자, 그거는 작은 라인이고요. 정말 첫 번째에 있는 제일 아래의 첫 번째 라인은 E예요. E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Ready? 1, 2, 3. Go! C, D, C,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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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 D, C,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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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베이스 클랩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하시죠? 베이스 클랩은 낮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베이스 클랩이라고 그러고요. 또 다른 베이스 클랩의 이름이 있어요. F 클랩. 네. 그리고 이 F가 어디 있죠? 오, 다 from the second line. 위에서 두 번째 라인. 이번에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은 treble 클랩이고요. 이거는 베이스 클랩이잖아요. 얘네는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클랩은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랍니다. 그럼 이 F도 어디죠? 오, middle C에서 아래에 있는 F예요. 이 F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자, 여기 C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F는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만 알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오! 자, 보니까 어디서 시작하죠? C네, middle C. 그 다음 하나 내려왔어요. 쟤는 스페이스 노트예요. 라인이 크로스를 안 하니까. 그런데 베이스 클럽에서 얘는 자주 나오는 노트예요. 기억하세요. Step down, B예요. 그래서 C, 제일 옆 동네 친구예요. Best friend. 자, 그 다음 다시 C로 오고요. 내려가고 또 C, C, C repeat이고요. 그 다음은 C하고 라인으로 갔어요. 그럼 어디죠? Skip down. 여기서 skip down. 그 다음 다시 C로 오고 skip down. C, 2, 3, 4. 이렇게 치는 거예요. 쉽죠? 라인과 스페이스로 보시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럼 피아노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Start with middle C. Left hand. 왼손입니다. Ready? 준비되셨죠? 1, 2, 3, go! C, D, C,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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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own, C skip down, C skip down, C two three four. 아하, step and skip 잘 보세요. 그리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C down and B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라인이 A예요. 근데 이것까지는요, 지금 안 해오셔도 되고요. 꼭 외우셔야 하는 게 C 하고 F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는 똑같이 C에서 시작하네요. 그런데 C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오호. 자, C에서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Step down, down, down. F까지. 선생님이 금방 얘기한 노트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 F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 F, F. 투 카운트고요. 그 다음 다시 F에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Middle C까지. C, 2, 3, 4. 자, 그럼 한번 빨리 쳐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1, 2, 3, go! C, B, A, G, F, F, F. To count. F, G, A, B, C, 2, 3, 4. 어우, 쉽다, 그쵸?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길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먼저 무슨 손으로 치죠? 오른손. 왜? Treble clef. 높은 음자리표니까. 그러면은 What is the beginning note? 첫 번째 음이 뭐죠? Middle C. 어디? 여기. Middle C 여기입니다. Ready?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쳐볼까요? 1, 2, 3, go! C, step up, bump. 그리고, middle C로 가요. 그 다음, step up, bump, bump. 그 다음 노트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죠? 스텝이에요? 스킵이에요? 스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킵하면, 그 다음 노트는 step up이네. down. 미들 C에 왔어요. 지금 낮게 잘 치고 있네요. 그 다음 노트는 skip. 그 다음 step down. 1, 2, 3, 4. 그 다음 라인 보세요. 첫 번째 라인이네요.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C에서 skip up. 첫 번째 라인. Easy요. B. Step up. Bum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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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잘 보세요. 올라가요. Bump. 그 다음 미를 C로 옵니다. Step up. 그 다음 노슨?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네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스킵해야죠. F. 그 다음 잘 보세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요. Down, down. C, 2, 3, 4. 자, 스킵 앤 스텝으로 보다 보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누드로 잘 보다가 C를 딱 만났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잘 치고 있네. C 맞아. 악보도 C인데 나도 C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업앤다운으로 치다 보면 한 노트만 틀려도 분명히 노트는 C인데 나는 뒤에서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1, 2, 3, go. C, step up, bump. Skip, step up. Step up, bump, bump, down, down, up,
하죠? 어려워요, 헷갈려요, 조금 빨리 치면.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칠수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빨리 쳐야 하냐면요. 이 속도요. 선생님이 한번 쳐볼게요. One, two, three, go! 메트로놈 넘버로 126, 126이에요. 이 정도로 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템포로 칠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눈이 편안하게 따라올 때까지 연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클래프가 뭐죠? 베이스 클래프. 어느 손으로 쳐요, 그럼? Left hand, 왼손이죠? 악보를 볼게요. 첫 번째 노트 어디예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 기억하시죠? F. 그러면 미들 C에서 내려간 세번 까만 것만 세 개의 F죠? 자, 5번으로 놓고요. 갑니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One, two, three, go. F. 그다음 그다음은 스킵. 근데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업이면 일로 가는 거고 다운이면 일로 가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일로 가야죠. 그다음 라인에서 라인인데요. 또 올라가요. C까지요. 오, C는 아는 거죠. 그 다음 라인으로 스텝 다운 2, 3, 4. 그 다음은요. 다시 F로 왔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아직도 F 모르면. 스텝 C로 가네요. 스킵 업. 그 다음 노트. 너무 어려워요. 어디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스킵보다도 훨씬 멀어요. 스킵하고 또 스킵했으니까 이 노시고요. 그렇게 찾으셔도 되고, 이제는 위에서 두 번째 라인 F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F인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스텝 업, C. 그 다음, 같은 노시예요. C. 스킵 다운. 스텝 다운. Repeat, step down, two, three, four. 오, 여기는요, 스킵도 많고요. 그 다음, up and down도 많아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했다, 다운했다, 업했다, 다운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Start with the F. F로 시작하죠. Ready? One, two, three, go. Repeat. Skip. Repeat. four. Next line, F 네요. F는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두 노트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수 있으면 F와 C 사이에 있는 9 노트 A죠? 이게 어느 라인이에요? 맨 위에 라인. 그죠? 그게 A더라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면 꼭 요거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Middle C and F. 아셨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아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One, two, three, go. 126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템포에서 편안하게 안 틀리고 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번 주는요, 짧아요. 그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Treble clef, middle C, and G. middle C는 5라인 제일 아래에 있는 C고요. 그 다음 G는 second 라인이죠. bottom from second 라인,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베이스 클랩이고요.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고, 그 다음 5라인 위에 있는 게 미들 C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네 가지. 트러블 클랩 미들 C, G, 베이스 클랩 미들 C, and F.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